대충 만든 라떼와 함께 저는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무언가를 인쇄하고 있는데 쭉 나오면 이제 적당한 길이로 자르고요. 뒷면에 종이를 떼어내고, 아, 영상 작업 노트에 붙이는군요. 이번 영상을 기획하며 라벨 테이프를 붙여보는 건가 봐요. 오늘 영상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짠입니다. 오늘은 닦고 브이로그가 아니라 작업실 브이로그입니다. 짠. 제가 작업실이 따로 있는지, 책상은 뭐를 쓰는지, 뭐 촬영할 때는 어떤 거 사용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작업실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작업실에서 딱히 보여드릴 게 없더라고요. 작업실에서 하는 거라고는 매일 하는 다이어리 꾸미기, 편집하기, 그리고 게임하기인데, 요것만 보여드리기에는 너무 영상이 단조롭고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 제 책상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좀 뭐, 그래 볼게요. 그리고 이어서 작업실에서의 제 모습도 좀 보여드리고요. 가장 먼저 책꽂이와 책상을 보시죠. 가로 네 칸, 세로 네 칸, 정사각형 모양의 책꽂이이고요. 책상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쭉 컴퓨터 책상까지 모두 이케아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기에 예쁘죠? 책꽂이도 깔끔하고 예쁘고, 책상도 하얗고 예쁘고요. 조립이 굉장히 어렵고, 책상은 괜찮아요. 근데 책꽂이가 조립이 되게 어려워요. 조립이 되게 어렵고, 안정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책상 소개는 다음에 책상 투어 영상에서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오늘은 다꾸 유튜버로서 유튜브 관련 제품들, 요런 거를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다꾸 유튜버에게 가장 중요한 책상. 임시로 보관하는 건 책꽂이 밑부분, 안 보이는 부분에 놓고요. 오래 보관할 것들은 보이는 부분에 깔끔하게 꽂아놨어요. 자주 쓰는 걸 가장 가까이에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매일같이 쓰는 거는 책상 위에 꺼내놓고 있어요. 매일 쓰는 스티커, 매일 쓰는 마스킹 테이프, 예뻐서 책상 위에 올려놓은 라벨 프린터기, 그 외에 기타 등등 뭐 이것저것. 이거는 프리즘이라는 브랜드의 충전식 무선 LED 스탠드인데요. 10x10에서 구매했습니다. 각도, 빛 세기, 빛 온도 조절이 자유로운 스탠드예요. 책상이 어두울 때 적당히 밝히기 좋은 스탠드라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바라 휴대폰 거치대는 동생이 준 거라서 가격과 구매처를 모르겠어요. 검색해 보시면은 비슷한 모양의 제품들이 나올 거예요. 휴대폰, 웹캠 등을 거치해서 이런 각도의 영상을 찍을 때 사용합니다. 왼쪽이나 오른쪽, 걸리적거리지 않는 위치에 적당히 설치하면 됩니다. 이거는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튜브 스트리밍을 할때 쓰는 C920 웹캠이에요. 로지텍 건데요. 처음 유튜브 시작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에 괜찮은 웹캠이에요. H1N 보이스 레코더는 10만원대의 녹음 기능이 있는 마이크예요. 더 저렴한 것도 써봤는데 이 친구가 안정적이고 괜찮았습니다. 이 옆에는 저의 컴퓨터가 있습니다. 지금도 촬영하고 있는 모습을 녹화 중이에요. 왼쪽에 있는 모니터는 LG의 32인치 모니터이고요. 영상 및 그래픽 작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2인치라서 굉장히 커요. 이걸로 영상 작업하거나 게임을 하면은 굉장히 끝내줍니다. 심즈 같은 거는 요큰 모니터로 해요. 오른쪽에 있는 건 벤큐사의 게임용 모니터이고요. 오버워치 같은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구입했습니다. 소리가 너무 크지 않은 기계식 게이밍 키보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본체는 230만원 정도를 주고 조립을 했어요. 인텔 코어 i7 9세대, 램 8기가, 그래픽 카드 어쩌고 등등인데, 쾌적한 영상 작업과 게임 환경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보통은 본체에 요 조명을 꺼놓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자랑하려고 한번 켜봤습니다. 밤에 게임할 때는 기분 내려고 이거 켜놓고 합니다. 이렇게 책상 아래에 서큘레이터 켜놓고, 낮에는 왼쪽 모니터로 촬영 및 편집, 밤에는 오른쪽 모니터로 게임. 낮에는 작업실, 밤에는 PC방이 되는 저의 파라다이스입니다.
오늘은 저 라벨 프린터기로 책상 밑에 있는 전선들을 정리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촬영한 영상을 편집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 목표는 오늘 할 분량 다 마치고 게임하기. 게임까지 할 수 있을까요? 게임을 해야만 해. 화이팅! 우선 책상 밑에 전선을 정리하기 위해서 라벨을 만들 거예요.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라인프렌즈 라벨 프린터기를 한 개 더 준비했습니다. 8월 12일부터 8월 18일 자정까지 참여하실 수 있고요. 8월 19일 월요일에 당첨자 이메일과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서 발표합니다. 당첨 인원은 1명이고요. 추첨을 통해서 당첨된 분에게 라인프렌즈 라벨 프린터를 드립니다. 라벨 프린터와 함께 라벨 테이프가 하나 제공되기 때문에 받자마자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연락받을 이메일 주소와 함께 나에게 라벨 프린터가 필요한 이유를 이 영상에 댓글로 적어주세요. 다양한 테두리와 기호가 있어서 귀엽게 꾸며보고 있습니다. 두께, 입체, 기울임 등 글꼴 스타일도 다양하게 바꿀 수 있어서 귀엽게 힙하게 여러 스타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호가 들어간 깔끔한 스타일로 인쇄했습니다. 다음에는 이걸로 다이어리를 꾸며볼까요? 사실 또가기도 있지만 그건 사용 방법이 번거로워서 손이 잘 안 가거든요. 그리고 라미네이트 코팅이 된 테이프라서 방수가 된대요. 저 이런 전문적인 용어 좋아합니다. 방수가 된다길래 처음에는 테이프를 물에 담가 봤었어요. 근데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반찬통에 붙이고 설거지를 해도 됩니다 라는 뜻이었더라고요. 신기하게도 물에 넣어도 테이프 접착력은 그대로였어요. 어쩌다 보니 이렇게 방수 실험까지 했습니다. 브라더 라인프렌즈 라벨 프린터 온 오프라인 구매처는 영상 아래에 더보기란에 적어놓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이 보관함은 프렐류드 스튜디오 팝업 스토어 갔을 때 받은 건데요. 자주 쓰는 스티커를 여기에 꺼내놓고 있습니다. 테이프 붙이고 나온 쓰레기는 모아놓습니다. 자주 쓰는 마스킹 테이프를 거치해놓은 디스펜서에도 붙였습니다. 책상을 예쁘게 꾸미고 싶긴 한데 제가 정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책상 위는 늘 깔끔하게 유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이 바뀌면 책상 디스플레이도 바뀝니다. 참고로 책상 정리는 제 일상적인 업무 중에 하나인데요. 매일같이 다이어리를 꾸미다 보니까 매일같이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매일같이 치우니까 정리 스킬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칼이랑 가위는 어디에 둬야 편하다든지 펜은 어떻게 보관해야 꺼내서 쓰기 좋다든지 저에게 맞는 정리 방법을 이제야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너부러져 있는 선들을 정리할 차례예요. 스탠드 충전선, 5핀 연결선, 아이폰 연결선은 다 흰색이고 타블렛, 웹캠, 헤드셋 연결선은 다 검은색이에요. 계속 꽂아놓고 사용하는 선들이 아니라서 자주 뽑고 꽂기를 반복하는데 흰색 아니면 검은색이니까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기 편하게 용도에 따라 다른 색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붙이고 보니까 웹캠 선에 마이크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그래서 뜯어내고 제대로 된 이름을 다시 붙였습니다. 이번에는 책상 밑으로 갑니다. 여기서는 본체, 모니터 1, 모니터 2, 스피커, 마우스를 구분했습니다. 사실 본체 앞에 스피커 패널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고쳐야 되는데 귀찮아서 아직도 수리를 안 받았어요. 영상 작업 초반에는 스피커로 소리를 듣고 마무리할 때는 헤드셋으로 음향을 조절하기 때문에 패널을 빨리 교체해야 하는데 사람 부르기가 왜 이렇게 귀찮은지. 뭐 아무튼 순서대로 LG 모니터, BenQ 모니터 본체이고요. 스피커랑 마우스까지 해서 전선 정리는 끝났습니다. 라벨 테이프 뽑고 전선 정리하는 건 쉬는 시간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는 이렇게 미리 계획을 정리합니다. 이것까지 예쁘게 꾸미지는 않고요. 그냥 보기 좋게만 적는 편입니다.
저는 주제와 큰 흐름을 먼저 적고 세부 내용을 추가한 다음에 전체 흐름을 보면서 어떤 영상을 찍을지 정해 나갑니다. 하지만 계획을 세우는 것과 실행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서 늘 아쉬운 점과 고쳐야 할 점이 생깁니다. 그런 거는 다른 색펜으로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영상 계획이 세워지면은 날을 잡고 촬영에 들어갑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이네요. 보통 이렇게까지 정신없이 빙글빙글 돌지는 않아요. 짧게는 2시간에서 길게는 4시간 정도 촬영합니다. 촬영이 끝나면 바로 파일 옮기고 1차 편집을 시작하는데요. 집중해서 작업하면 10분짜리 영상 만드는데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립니다. 저는 프리미어로 영상을 편집하는데 애프터 이펙트도 아주 조금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프리미어도 쓸 줄 몰라서 영상 하나 만드는데 너무 오래 걸렸었어요. 앉은 자리에서 뚝딱 완성하는 거는 아니고 며칠을 두고서 작업합니다. 이 영상을 촬영한 날은 편집하느라 결국 게임은 못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저런 작업실 이야기를 많이 했네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에 남겨주시고 라인 프렌즈 라벨 프린터 이벤트에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 만나요. 모두 안녕!